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생한 주식쇼 생쇼 진행의 이지현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지수부터 보시죠. 현재 양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락폭을 거의 다 만회했습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 지금 보합권에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오후장에 상승 전환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후 2시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장 상승 전환하길 기대해보면서 네, 그렇다면 열심히 두드리면 시장이 보인다. 12시 보통에서 오전장 시장의 수급이 쏠렸던 테마 세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화장품 테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화요일에 이어서 화장품 섹터 오늘도 강합니다.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화요일 화장품주의 종가입니다. 삐아가 오후장에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8%대, 토니몰이 12%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관련 종목들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잠시 후에 종목들 등락률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화요일 12시부에서 짚어드렸던 대로 올 1월에서 3월 화장품류 수출액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숫자로도 업황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사들이 화장품주들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위안화 대비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흐름 어떤지 종목들 등락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는 우리 김용환 매니저 포트 안에 있는 종목으로 오늘 또 급등하면서 시원하게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잠시 후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거래일에 상한가에 안착했던 삐아가 오늘도 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장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마녀공장 우리 노강미 매니저 포트 안에 있는 종목으로 또 오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오후장에도 화장품 종목들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항공 여행 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 또 우리나라의 가정의 달을 겹치면서 한국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광주와 내수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항공주로 구성된 KRX 운송지수, 2주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반등하면서 4.12% 상승했습니다. 이에 또 맞춰서 서울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 환대주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관광과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 5월에 정점을 찍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는데요. 연휴 동안 매출 확대를 기대해보면서 관련 종목들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항공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 지금 항공주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나가면서 현재 7%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에어부산, 진에어 각각 2.1%,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노랑풍선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라면서 5월 달에 주가가 최고치를 찍을 것이다 라는 이런 증권사의 전망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유리기판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지수는 퐁당퐁당이지만 가는 섹터 또 가는 종목들은 더 잘 가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꿈의 기판으로 꼽히는 유리기판 얼마 전 12시부에서 삼성전기가 독일의 LPKF 캠트로닉스와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 유리기판 테마에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온 건 아니지만 최근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입니다. 4월에 정말 핫했던 테마인데 과연 5월 첫 거래일에도 이렇게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또 어제 FNS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는 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주들 현재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캠트로닉스가 지금도 7%대로 강세 보이고 있고요. FNS테크가 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SKC도 현재 3%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흐름도 눈여겨보시고요. 이렇게 12시 보통에서 오전장 시장의 수급이 쏠렸던 테마 세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